오늘 저희 케이블카를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트럭동을 출발하여 목적지 황금성까지 안전히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블카는 트럭동을 출발하여 목적지 황금성까지 약 1200m이며 최대 초속 8m까지 여행 가능합니다. 이곳 설악산은 무리마다 바위가 주지어 있고 그 빛깔이 눈처럼 하얗다하여 설악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. 뒤로 북쪽을 향해 보이는 바위는 해발 873m, 둘레가 4km가 넘는 거대한 바위로서 울산바위라 부르며 설악 또한 출발해서 약 2시간만 바위 정상까지 오르고 있습니다. 또한 오르는 길목에는 한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린다는 흔들 바위를 보실 수 있습니다. 현대를 보시면 또 한 대의 케이블카가 지나가겠습니다. 보시기에 대단히 빠른 것 같으나 두 대의 케이블카는 똑같은 속도로 운행했으며 이곳에서 항상 도착되고 있습니다. 도착지인 고령산은 해발 700m이며 경주 몽골치민을 맞게 권씨와 김씨 두 장군이 이곳에 성을 쌓았다하여 광금성이라 부르며 그 당시 속초가 기와조각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왼쪽 정면에 우뚝 솟은 바위는 마치 대나무 순처럼 생겼다 하여 죽순봉이라 부르고 이어서 끝까지 펼쳐진 바위는 마치 병풍을 펼쳐놓은 것 같다 하여 병풍바위라 부르고 있습니다. 광금성에는 위로 200m 거리에 정상인 공화대가 있고 100m 아래에는 안라박과 800년 수령을 자랑하는 무악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잠시 후 케이블카가 홈에 도착하겠습니다. 아울러 광금성은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히 다녀오십시오. 네, 잠시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. 구경 마치시고 내려가실 때에는 시간 관계없이 줄 서는 순서대로 탑승되고 있습니다. 구입하신 탑승권 왕복권으로서 잔류인원 확인차 다시 한번 사용되오니 잘 보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울러 설악산 국립공원 전 지역 금연구역입니다. 흡연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도착 후 내리실 문 왼쪽 문 되겠습니다.
아니면 아무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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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